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면서 당의 전면에 나설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자, 방금 끝난 최고위원회에서도 유승민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유 의원이 이렇게 비대위원장의 추대가 되면 홍준표,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지난 대선 후보들 모두 당권을 쥐고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방침을 일주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편하게 죽는 길로 돌아갈 순 없다며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 끝까지 가겠다고 썼습니다. 유 의원이 결단을 내리고 자강파 규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바른정당의 가치를 의식하지 않는 몸집 키우기식 통합 논의를 끝내겠다는 각오가 섰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연대를 모색 중인 김무성계 의원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새 지도체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전당대회를 미룰 것인지 또 미루면 언제 할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해야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일주일 만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원내에서도 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11일 아침 의총을 열어 정기국회 참여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위기 속에서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